안녕하세요. 제가 있는 이곳은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천입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미세먼지가 좋음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산책을 즐기시거나 운동을 하는 주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이곳 홍제천에는 이렇게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세먼지는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요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세먼지는 황사와 다르게 인간의 활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 그리고 산업 부문에서의 화석연료 사용과 자동차 운행, 가정에서의 냉난방과 지사 등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입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몸속에 침투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기침이나 천식과 같은 기관지 질환이나 혈전, 치매, 뇌졸중과 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유아나 노인들은 특히 미세먼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전자기기에 달라붙어서 고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가축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편인데요. 그 이유 중 하나로 석탄 화력 발전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중국 산업단지에서 오는 미세먼지도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각 지역의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큽니다. 현재 60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7기가 새로 건설 추진 예정입니다. 이것은 밀집도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미세먼지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2.13명당 한 대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자동차 보급률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전동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은 더딘 편입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기본적인 생활수칙은 무엇일까요? 우선 장시간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출 후에는 얼굴과 손을 깨끗이 씻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에는 창문을 닫고 외부의 미세먼지가 안으로 들어온 것을 차단합니다. 앞으로 석탄 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도심 내 저공해 차량 운행을 늘려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지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